페주와 시트로엥을 중심으로 하는 PSA와 피아트와 지프, 다츠 등을 주력으로 하는 FCA 합병법인 스텔란티스, 스텔란타이즈가 현지 시각으로 16일 공식 출범했다. 스텔란티스는 520억 달러, 약 57조 4천억 원 규모 합병 절차가 모두 완료하고 이사진 구성과 정관 승인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. 자동차 판매량 기준 세계 8위와 9위를 나란히 달렸던 FCA와 PSA는 스텔란티스 출범으로 연간 810만 대 수준인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. 특히 두 회사가 거느린 계열 브랜드 14개가 동료와 협력을 통해 막강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한다. 스텔란티스는 기존 브랜드와 모델이 갖고 있는 정통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공유,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취약 부분을 보완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또 스텔란티스는 영업과 마케팅에서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고 플랫폼, 파워트레인 통합으로 연간 59억 달러,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. 한편 스텔란티스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첫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를 통해 현재 경영 계획과 미래 구상을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.